네, 안녕하세요. 네. 은혜, 매일매일이 제가 너무 은혜 받고, 감동받고, 그러고 있는데, 남편이 이렇게 하나님 만나고서 너무 많이 바뀌고 있고,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밥을 먹고, 눈 뜨자마자 이제 또막 말씀도 보고, 같이 저희 맨날 성경 통독하고 있거든요. 벌써 신약 다 끝나고, 구약 다 끝나가고 있거든요. 올해 처음 시작해서 남편이랑 같이 읽고 있어요. 매일 한두 시간씩 같이. 네,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, 또 유튜브로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, 막 그러고 있거든요, 남편이. 근데 오늘 말씀에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잠깐 하셨는데, 그 추어탕? 미국에서 신학생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어탕이 드시고 싶으셨대요. 근데 그날도 막 골방에서 열심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추어탕이 먹고 싶어서 이런 걸 기도하면 너무 좀 그래서 그냥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에 한국에서 아는 분이 추어탕을 10인분을 꽁꽁 얼려서 만들어서 오셨다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 밤에 문을 두고 뚝뚝뚝 두드려서 그때 이제 보스턴에 눈이 엄청 많이 왔었대요. 근데 뉴욕에서 다 결항되고 뭐 결했는데 그 렌트를 해서 차도 직접 몰고서 와서 추어탕을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. 그래서 그 감동에 하나님이 너무 그 섬세하심에 너무 감동돼가지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편이 울고 있는 거예요. 뭐별큰 그런 간증도 아닌데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옛날에 남편한테 제가 이슬이 햇살이 정도 됐었던 나이였어요. 제가 이제 구정 때 저희 친가 외가가 전주거든요. 그래서 서울에서 전주로 구정 명절을 새러 갔어요. 근데 친가에서 외가로 이렇게 가는 도중에 저 혼자 차를 타고 가면서 잘못 내린 거예요. 그래서 1시간 버스를 타고 무슨 산골로 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내려서 그 길을 반대로 타고 또 어디로 갈까 봐그 길을 그냥 계속 한 3시간을 걸었던 것 같아요. 초등학교 3학년 때막 한복을 입고 가던 도중에 막 논밭이 나오고 막 산이 있고 그런데 저 멀리 파출소 같은 경찰서 이런 보이는 거예요. 근데 너무 이제 자존심에 서울에서 온 애가 집도 못 찾고 저렇게 잊어버렸다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해서 거기는 안 들어가고 제가 두 손을 모으고 아니,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지 더 잘? 그러면서 그 자리에 서서 그 구정 때 춥잖아요. 근데 그 추운 3시간을 걸어와서 하나님 저희 여기 전주에는 친가 외가 친척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. 가면서 저희 친척 한 명만 만나게 해주세요. 그런 기도를 했어요. 시내가 나오더라고요. 전주역도 보이고 기차역도 보이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서 공중전화, 그때 당시엔 빨간 공중전화가 있었죠. 저희 큰집 공중전화가 3968888, 너무 쉽잖아요. 그래서 막 이렇게 전화를 해서, 근데 큰엄마가 받으시는 거예요. 큰엄마가 막 받으셔가지고, 아, 그래, 어디에서 저를 데리러 올줄 알았더니, 그냥 찾아서 오라는 거예요, 저보고. 무심하시, 아, 그럼 알았다고. 그러고서 이제 저는 너무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떤 이제 이렇게 가게를 들어갔어요. 근데 거기에 저희 고모가 딱 있는 거예요. 그러면서 거기서 엄청 울었어요. 고모, 나 길을 잃어버려서 지금 이렇게 있다. 막 그래서 막 그런 간증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이런 남편한테 예전에 얘기를 했어요. 근데 남편이 그 우연이야. 일 같지도 않은 뭐 그런 걸 가지고 간증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고 다니지 마. 막 그랬었거든요. 근데 오늘 아침에 딱 그런 추어탕 그 간증을 보면서 별것 아닌 적인데 울고 있는 거예요, 남편이. 그래서 제가 막 가서 자기야, 내가 옛날에 말했던 나 초등학교 3학년 때 그거 기억나?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어? 믿어져? 그랬더니 남편이 그큰 눈에서 눈물 믿어진대요? 이제는 믿어진대요. 매일매일이 이런 식으로 남편하고 지금 요즘 진짜 이제 버금에 와서 온지 이제 1년 좀 넘었는데요. 그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남편이 하나님 만나서 구원받았으면 좋겠다. 그냥 이렇게 때가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때가 언제 있겠지? 하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그런데 여기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또
또 여기만 오는 게 아니고 저희 또 같이 뭐 오늘 교회도 가고 여기저기 예배도 자리도 많아지잖아요. 이렇게 다니면서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면서 제가 바뀌는 것 같아요. 그러면서 그리고 많이 믿음의 여기 선배님들도 계신데 그 얼마 전에 오늘 교회에서 그 김현 선생님하고 마주 앉아서 밥을 먹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. 그 믿음이 어떻게 이렇게 신앙을 저기 하게 됐냐. 그래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물려받게 됐냐 했더니 아니래요. 아버지한테. 그래서 딱 놀란 거예요. 그래서 그러면서 그 태유한테도 물려주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아들 둘을 이 아빠의 믿음을 물려서 이게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게 딱 생각이 나면서 안 되겠다.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. 그러면서 제가 그 12월 30일날 주일날 교회 가서 제가 금식 기도를 해서라도 이 남편이 변화된 모습을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남편이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. 그래서 이 역량이 아무래도 복음에 와서 우리 대표님 하나님의 다 계획이지만 대표님과 우리 여기에 계신 선생님들의 그 믿음의 선배님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. 너무너무 감사해요. 하나님의 배우로 자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고분분투 하고 있는 문기영이라고 합니다. 저도 제일 부러운 게 아까 우리 형제님 너무 잘 외우는 거 너무 부럽습니다. 정말 외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이 드는데 올해 들어서 하나님이 제가 이제 배우가 되는 소망을 어렸을 때 줬지만은 굉장히 겸손하지 못했고 굉장히 좀 교만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던 걸 이제 어떤 세월을 거치면서 낮추셨고 그때 연기를 못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.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래서 내가 방송일이나 뭐 영화를 하면서도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올해 좀 그런 것들이 한꺼풀 만져주셔가지고 지금 연기가 너무 재밌고 다시 그 학구열이 좀 불타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50이 넘었는데 이제 마지막까지 어떻게 쓰실지 굉장히 좀 두려운 마음과 기대되는 마음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. 어떤 작품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를 달란트를 주셨으니까 귀하게 쓰실 거라고 확신하고 믿고 있고요. 우리 자라나는 우리 형제들도 자기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잘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